안녕하십니까. 대박입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, 캘리포니아,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은,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, 이제 재산세가 보통 날라와요. 융자은행으로 에스크로우를 하신 분들은 보통 융자회사에서 그 재산세를 1년에 두번 정도 내줍니다. 보시는 것처럼, 1년에 재산세를 융자회사가 안 내주게 하면은 보통 크레딧 스코어가 700, 뭐 750, 800 정도 이상이신 분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,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통 재산세가 뭐 2,000불부터 5,000불 혹은 10,000불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7,000불에서 8,000불 정도가 나와요. 뭐, 이거는 개개인마다, 그리고 가정마다 틀리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, 보통 4,000불, 4,000불,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보통 30대 이상의, 뭐, 기혼자분도 있고, 혹은 뭐,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, 보시면은, 체이스, 에서 비자 카드가 있어요. 이거는 뭐 다른 호텔 카드나 혹은 에어플레인 이제 비행되는 이제 카드 포인트 쌓는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. 메리엇에서 비자 체이스에서 만드는 것 중에 보시면은 연회비가 95불인데 3,000불을 내면은 3박이 공짜예요. 그러니까 95불을 쓰고 95불이 연회비죠. 맨 처음에 내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4,000불 정도를 크레딧카드로 내면은 여기서 이제 무료로 300 쿠폰이 나와요.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산을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. 95불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뭐 4,000불을 냈다. 그리고 또 크레딧카드로 하면은 보통 캘리포니아 재산세 기준이 12월 10일이랑 4월 10일이 이제 막바지로 낼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내고 또 프로세싱 피가 한 100불 정도 해요. 그러면은 4,000불에서 195불이 더 드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.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호텔 3일치가 무료기 때문에 호텔이 보통 요즘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뭐 250불 정도 하거든요. 그러면 250불 3박으로 하면은 750에서 혹은 뭐 900불 정도 밸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만약에 이거를 이제 와이프분이나 혹은 남편분이랑 같이 만드신다고 하면은 6일이 공짜겠죠? 6일이 공짜라는 것은 즉 가족여행을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레딧 스코어가 750점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또 열면은 뭐 15점, 20점이 깎이겠죠. 하지만 뭐 다른 카드가 또 2024년에 나온다고 치면은 그또 크레딧 카드를 열고 이 카드는 아마 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포인트로 호텔을 저렴하게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유의하실 점은 언제 열고 닫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한 번에 많은 크레딧 카드를 이제 만드시면 안 되겠죠. 저는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나 저는 아니고 절대 뭐 이런 거를 권유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는 재산세를 보통 어떻게 현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저희 쪽 이제 한 가정의 남편과 부인으로서 어떻게 맥스마이즈 할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것뿐이니까요. 우선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